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의연 기자가 종합해 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3주 만에 국정 역사 교과서가 공식 폐지됐습니다. 교육부는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발행 체제를 국정 검정 혼용에서 검정 체제로 전환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국정 교과서 대신 사용할 교과서의 제작 일정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국정 교과서 실무를 담당했던 부서는 해체됩니다. 동부가 역사 왜곡 대응이나 교과서 개발 지원 등의 업무는 정책실에서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김일성 주석을 칭송하는 선전물이 훼손되는 사건이 최근 북한에서 일어났습니다. 검정 액체를 넣은 계란 모양 물체가 선전물에 날아든 건데요. 북한 당국은 이 일을 심각하게 보고 단속에 나섰습니다. 북한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동상 등 상징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중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일본 도쿄신문은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체제에 대한 불만이 높아진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양의 선전물이 훼손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북한 당국의 움직임을 보면 그 수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해수욕장이 6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장됩니다. 올해는 전국 257개 해수욕장이 평균 44일 정도 운영될 예정이며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준비돼 있어 국민의 여름 휴가가 더욱 풍성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먼저 개장하는 해수욕장은 부산 해운대, 송정, 송도 해수욕장 등이며 가장 마지막으로 개장하는 해수욕장은 전남 송이도 해수욕장입니다. 해양수산부 등 관계당국은 해수욕장 개장 시기에 맞춰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구TV 뉴스 홍우연입니다.